안녕하세요, 뽕이네요. 주말에 키네에 다녀왔어요. 뚱손이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장소와 가성비와 맛을 모두 잡은 김해 맛집과 아이들과 연인과 오기 좋은 힐링 카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뽕이네. 뽕이네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버블링, 버블링.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가야 테마파크 주차장이 보이고 더 가면 김해 전문대가 보이고 더 길 따라 가다 보면 직접하는 트럭이 보여요. 이곳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여기 주차해도 되네요. 바로 위 공터에 주차를 하면 돼요. 아잇! 누구든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는 풍성산. 그럼 지금부터 등산을 시작해볼게요. 두갈래길에서 해운사 쪽으로 오세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요. 구독, 좋아요. 잠깐 걸었는데 뷰가 폭스러 좋죠. 경사가 심한 돌계단을 올라가요. 분산선과 해운사가 같은 방향이네요. 뭐? 정상인가? Nope.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산을 타봅니다. 걷고 걷다가 보면 두갈래길이 나와요. 직진은 해음사, 아래길은 분산선 가는 길이에요. 인도에서 온 파사석탑이 있는 해음사를 먼저 가볼게요. 입구에 있는 보대화산 쪽에 기막힌 뷰가 펼쳐지네요. 이제 해운사로 들어가 볼게요. 아담한 사찰과 휴지판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멋스러운 나무를 지나 산신각이 나오고 끝까지 올라오니 파사석탑 정면 부분이 있네요. 뷰가 억수로 이뻐요. 이 이쁜 길로 쭉 가면 봉수대가 나와요. 그 전에 충이각이 먼저 보이네요. 분산성 수축 내력을 기록한 비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봉수대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포토존 봉수대예요. 돌계단을 지나 봉수대에 도착하면 끝내주는 뷰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해 전체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이뻐서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와요. 이곳은 금룡 팔경에 속하는 장소로 일몰이 아름답다고 해요. 인도에서 온 허왕후는 이곳 노을을 바라보며 위로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꼭 일몰 시간대 와볼래요. 흥성대원군이 직접 만장대라는 칭호를 내렸다고 해요. 만장대 비석이 있는 이쁜 숲길을 걸어가 봅니다. 막 찍어도 작품이 되는 포토 명단 분산성에 가볼게요. 내려가는 길이 쉬운 각수와 힘든 뽕이에요. 예!
드디어 분산성에 도착했네요. 다 사진 스팟이지만 더 좋은 장소는 여기예요. 현재 보존되는 분산성은 외구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것이라고 해요. 분산성은 해안 방어의 중요한 국방시설이었다고 해요. 주차장이 있고 가성비 좋은 식당에 왔어요. 물 하나, 비빔 하나, 왕만두 하나 주문했어요. 귀여운 로봇이 서빙해주더라고요. 온육수는 셀프였네요. 조심히 담아가요.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왔네요. 먹어볼게요. 먼저 밀면을 잘 비벼준 다음 딱 한 젓가락 잡아서 먹으면 매콤새콤 맛이 좋아요. 물밀면을 앞접시에 좀에 담아갖고 절인 무 올려갖고 한 입 딱 먹으면 맛있어요. 왕만두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네요. 아이들과 연인과 오기 좋은 힐링 카페 바우제 앤스에 다녀왔어요. 주차장 있어요. 카페 외곽부터 힐링 뿜뿜하죠. 에티오피아 내추럴 한 잔, 크위크 프라페 한 잔 주문했어요. 카페 내부가 마치 숲속의 동화나라 같았어요. 카페로 들어오면 온실 같은 이곳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베이커리는 본관 건물에 가서 구매하면 돼요. 식물들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저기 문이 또 있네요. 여기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옥수로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본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관 건물이 억수로 이쁘더라고요. 베이커리는 다 팔렸는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유아용 의자도 있고 원두도 팔고 2층도 있어요. 주문한 음료가 나왔네요. 정원이 진짜 너무 이뻐서 결국 밖으로 나왔어요. 사진 찍기 좋게 곳곳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날은 날씨마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닭도 있었어요.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힐링됐어요. 아담한 용보스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놀이터도 있네요.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